너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워낙 재밌다고 소문 들어서요. 벌써 소문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품성으로도 연기력으로도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화이팅! 시사에 보러 왔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하고 왔거든요. 액션뿐만 아니라 연출 면에서 더 많이 감독님도 기대되고 모든 부분에서 다 기대하고 와서요. 조각 같은 강동원 씨의 멋진 외모와 김광호 선배님과의 연기 대결, 보이지 않는 심리전이 가장 부분의 연기 대결도 굉장히 기대되고요.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정정 외모가 감동을 닮아간다는 얘기죠. 정말 이런 감동일 줄은 모르고 왔는데 너무 가슴 찡하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역시 송강호 선배님 제일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을 아주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놀랍도록 잘하시네요. 경이롭습니다. 강동원 씨도 너무 멋있고요. 재능과 재능의 부딪힘, 멋진 강동원과 연기파 송강호의 부딪힘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의 호흡이 너무 맛있었어요. 놀라웠어요 정말. 네, 장훈 감독과 의형제를 뵙고 싶습니다. 남성적인 그런 연출력을 잘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편집도 너무 예술이고 너무너무 위트있고 재밌었어요. 액션, 코미디, 드라마, 멜로 뭐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서 최고입니다. 시간이 진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부족함 하나 없이 영화가 너무 꽉 짜여져 있는 영화에서 재미와 감동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영화의 첫 흥행 신호탄을 알리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 올해 정말 대박 영화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유영재 대박! 화이팅! 유영재 대박입니다. 유영재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전우치와 같이 가세요, 유영재. 네, 안녕하세요. 다음 회원 여러분. 네, 저는 의형제의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송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의형제라는 시나리오가 너무 참신했어요. 그 분단이라는 그 현실이 상존하고는 있으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남북 간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또 우리가 취해야 되는 어떤 최종적인 지향점이 살아가는데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그리는데 이렇게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그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참신한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장훈이라는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랄까 영화는 영화다라는 어떤 그 데뷔작에 보여준 그 어떤 내공 신인답지 않은 내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뭐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 닮은 것 같아요. 좀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 이것도 좀 닮았고 좀 분수 같은 모습 이것도 좀 닮았고 또 좀 유머스러운 모습 이것도 닮았고 다 닮은 구석들이 다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좀 인간적인 면 뭐 이런 모습이 좀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되게 인간적인 면 이런 것들이 좀 닮지 않았나. 구두를 신고요 아스팔트를 많이 뛰는 장면이 많았는데 제가 이거 어쩌다가 보니까 이거 햄스프링 부상이라고 허벅지 운동선수들 많이 당하는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부상을 당했는데 촬영이라는 게 계속 뛰어야 되니까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고 그래서 붕대를 감고 압박 붕대를 막 너무 아프니까 붕대를 감고 뛰는데 이제 처음에 왼쪽이 다쳤는데 나중에는 그 왼쪽을 못 쓰니까 오른쪽에 힘을 가하다 보니까 또 오른쪽이 또 아픈 거예요. 두쪽 다리가 막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뛰었던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뛰는 장면에서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정말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표정이 아닌가. 예, 그래서 좀 그게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동원 씨하고 영재를 맺으면 좋죠. 뭐, 동원 씨가 보면은 돈도 잘 벌 것 같고, 맛있는 것도 사줄 것 같고,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 강동원 씨는, 저하고 나이가 물리적으로 14살 차이인데, 근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화 속에서도 좀 그렇고,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젊어진 걸까. 그런 착각도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강동원이라는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좀 구수한, 그 아주 좀 진중한 이게 그 나이 차이를 많이 이렇게 메워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강동원 씨의 실제 나이보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깊이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 서너 살? 아니, 외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화 속에서 한 네다섯 살 정도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느낌이에요. 그게, 그 이유가 그 강동원이라는 배우가 그런 아주 성숙미가 아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해지기가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타입인데, 뭐 어떤 분들은 금방금방 친해지잖아요. 제가 좀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친한 배우들이 뭐 강동원 씨도 있지만, 뭐 후배로는 정재영 씨나 신하균 씨, 박해일 씨, 또 박희순 씨, 뭐 두루두루 이런 배우들하고 굉장히 의형제처럼 친하고, 뭐 위로는 최민식 선배님, 뭐 그렇게 이렇게 또 친구로는 김윤석 씨, 이렇게는 여 배우는 그렇게 친한 배우는 하고 없는 것 같고. 남자들은 이렇게 예,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죠. 요 정도가. 예. 그 되게 디테일한 말도 별로 없고 그런 캐릭터라 가지고 그 디테일한 감정선 정리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들었고 표현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또 액션들 액션조차도 그 캐릭터 성격을 보여. 줘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네, 쉽진 않았고요. 일단 제가 뭐 밥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네, 열심히 하고 지금 그 영화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외롭진 않겠네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처음으로 술 마시고 얘기 나눌 때 참 그림이 되게 보기 좋았고요. 서로 뭐 서로 제사신에서 서로에 대한 그 정을 느끼고 그런 신이 있거든요. 저희 영화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서로 뭐 얘기하고 이런 신이 있는데 그런 장면도 그렇고. 선배님 지금 바로 여기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일단 그 카메라에서 너무 자유로우신 거가 정말 많이 담고 싶고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랑 그리고 이 현장과 모두 전체를 아우르는 네. 그런 점들 진정한 의리? 뭐 이런 거? 네. 혹은 뭐 정말 좀 약간 유치하게 간다면 정말 재밌다. 뭐 이런. 네. 네. 그 정도 되겠네.